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응답하라 2000 부제는 라떼는 다 이걸로 메이크업했다 영상입니다.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못하지? 네 여러분, 제가 화장대를 정리를 하다가,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화장품을 잘 안 버려요. 다른 물건들은 진짜 미련 없이 잘 버리는데 화장품들은 좀 못 버리겠더라고요. 쓰지는 않더라도 뭔가 추억 삼아서 그냥 이렇게 진열을 해두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도저히 집이 완전 난장판이어서 좀 버릴 건 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고르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써보고 버려야지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레트로 메이크업은 아니고 저 블로그 한창 하던 시절에 유행했던 2000년? 그때 유행했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난 오랜만에 써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나 이거 하고 얼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지? 진짜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오늘 나오는 제품 보면서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난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진짜 반가웠거든요. 일단 베이스! 베이스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베이스는 좀 싹싹 버렸거든요. 이게 막 분리되고 뭐 진열하기에는 딱히 이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요거! 미샤 빨간 비비! 이거 진짜 오래된 비비크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까지도 판매를 하다가 진짜 최근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리뉴얼 전 제품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따끈따끈한 새 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비비크림 열풍 한참 시작될 때 나왔던 제품인데, 와 잿빛 보소. 색깔 보여요? 완전 잿빛.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요 웨지 퍼프로 발라볼 거예요. 스킨푸드 웨지 퍼프 아직도 잘 쓰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잘 써요, 여전히. 쟁여놓고 씁니다. 저는 베이스를 볼 때 컬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제 피부에 얼마나 딱 자연스럽게 어울리냐, 그러면서도 살짝 화사해지냐 이런 걸 제일 중요시하는데, 얘는 진짜 1세대 비비크림 답네요. 진짜 완전 잿빛이죠? 그리고 내 피부 톤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컬러. 와 진짜 옛날에는 다 이거 발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비비크림 특유의 잿빛이 붉은기를 엄청 잘 잡아주고, 그리고 뭐 비비크림은 파운데이션들과 다르게 시술받은 후에 피부 재생을 돕고 회복을 돕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비비크림 본연의 느낌은 사라지고 그냥 파운데이션의 이름만 비비크림이라 붙여서 비비크림이 잘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비비크림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오는 것도 거의 없죠. 역시 다 마케팅과 유행인 것 같아요. 사실 비비크림 손으로 발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인기 있던 제품답게 컬러는 구리지만 뭔가 되게 쫀쫀하고 피부에 이렇게 광 예쁘게 돌고 이런 건 있네요. 요즘 리뉴얼은 어떻게 됐으려나? 제가 알기로는 요 비비크림은 진짜 잘 맞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쓰고 계신 분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추억의 냄새. 와 진짜 컬러 무슨 일이야. 여러분 컬러 보이세요? 이거 진짜 완전 시멘트 색깔이잖아요. 다음 파우더. 파우더는 옛날부터 그 이니스프리 파우더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여전히 유명하고,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스킨푸드 피치사케 실키 피니쉬 파우더. 이거 리뉴얼 이 통 이후에 한 두세 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원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잘 사용하던 이 메포 파우더 브러쉬로 해줄게요. 복숭아 냄새. 여전히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잡아줘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음 쉐딩. 쉐딩은 그 당시에는 투쿨포스쿨 국민 쉐딩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쉐딩 쓰는 사람들 많이 없었거든요. 그 투쿨포스쿨 국민 쉐딩 이전의 쉐딩은 얘였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슈가 브라운. 짠. 지금 보면 얘도 붉은기가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시뻘건 쉐딩들만 많았어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쉐딩도 잘 안 썼고, 그래서 진짜 쉐딩 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화장법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너무 붉은기 도는 쉐딩보다는 살짝 잿빛이 들어간 그림자 같은 컬러가 좋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본인 피부톤에 맞는 쉐딩도 고를 수 있게 다양하게 컬러가 뽑혔고, 근데 그때는 진짜 다 이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요즘에도 이거 쓰거든요? 이거 말고 저는 새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턱에 사용해주기에는 되게 컬러가 괜찮아요. 노즈에 쓰기에는 좀 붉긴 한데 턱용으로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베네피트 훌라. 그죠? 다 그거 썼죠. 근데 그거 너무 까매. 너무 어두워. 그거 봐. 괜찮은 쉐딩이에요. 발색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죠? 근데 문제는 얘로 노즈 쉐딩까지 해야 된다는 거겠죠? 노즈 쉐딩까지 한번 해볼게요. 노즈 쉐딩으로도 괜찮은데요? 이거 아직 파나? 이거 아직 파나요? 검색해봐야겠다. 와, 아직 팔아. 대박. 와, 진짜 오래 간다. 심지어 패키지도 똑같아요. 대박이네? 근데 블러셔들은 안 파는구나. 블러셔들 안 파네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컬러 아직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은 하이라이터인데요. 하이라이터는 사실 그때도 이거 쓴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얘를 데려왔습니다. 얘도 여전히 파는 제품인 걸로 아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맥의 오로라 하이라이터로 유명한 제품. 한번 써볼게요. 약간, 이 제품은 이렇게 보이세요? 좀, 핑크랑 화이트기가 많이 도는 제품이어서 제 기준에 제 피부에서 좀 동동 뜨는 색깔이에요. 약간 사이버틱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그냥 했지 뭐. 내 피부에서 뜨든 사이버틱하든 뭐든 이렇게 약간 핑크빛 도는 게 좋아서 볼에도 올리고, 그죠? 그때는 이렇게 볼에 핑크광 내는 게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르마니 핑크 파우더? 그거랑 그리고 아멜리에서 나온 핑크빛 광 내는 그거 유명했고, 또 토니모리에서도 마저 파우더 타입으로 해서 나왔었어요. 아, 되게 추억 돋는다. 지금도 저 지금 이거 볼에 핑크빔 쏘는 거 보이세요? 진짜 약간 시버러버 같다. 다음. 블러셔. 블러셔는 제가 그 더페이스샵 완전 초기 블러셔를 가져올까? 아시죠? 흰색 케이스. 그걸 가져올까? 아니면은 요것들을 발라볼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반가워할 것 같은 건 얘일 것 같아서. 러블리 믹스 블러셔. 비비드 피치. 이거는 여전히 더페이스샵에서 이 쿠션 블러셔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벌써 리뉴얼이 몇번 됐죠? 그리고 요 비비드 피치는 리뉴얼이 된 후로 컬러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도 비비드 피치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컬러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제 인생 블러셔에서 저 진짜 여러 개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새 거가 있어요, 집에. 맞죠. 그랬다고 옛날에는 막 화장도 그냥 이렇게 어플리케이터 들어있으면 브러쉬 쓸 생각 안 하고 이 어플리케이터로 또 충실하게 말잘 들으면서 썼다고. 그죠? 와, 색 진짜 이뻐. 지금 발색 안 보이시죠? 진하게 해볼게요. 아, 이 형광빛 도는 연어 오렌지 컬러. 이 진짜 이쁜데. 예쁘다. 근데 지금 약간 그 핑크빔이랑 너무 떠. 어떡해. 아, 진짜 추억 돋는다, 여러분. 난 블로그 할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글 쓰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막 백일장이나 막 글짓기 대회 이런 데서 상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리고 블로그 할 때도 뭔가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어요. 대학교 때 싸이월드 이제 끝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화장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서 써보고 있는데 화장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았는지 구렸는지 이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재구매할 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싸이월드에다가 그냥 사진 한장찍 찍고 막 대충대충 막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방문자가 보통 이제 뭐 보통 50 넘으면 되게 잘 나오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싸이월드는 친구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진짜 막 얼짱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소소하게 학창 시절에 그냥 친구들이랑 싸이월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저는 그때 막 이거를 막 올리다 보니까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뭐 강한나 그거 화장품 올리는 거 되게 재밌게 잘 올리더라 하면서 화장품 리뷰를 구경하러 제 거에 싸이월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싸이월드 방문자가 하루에 막 300명이 넘고 이랬거든요. 저는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싸이월드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하는 애인데 방문자가 막 300이 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리뷰 보겠다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야, 너 그러지 말고 블로그 같은 거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미쳤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존댓말 써가면서 막 이거 알려주고 막 댓글로 막 소통하고 나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나는 현생 살 거다. 나는 아는 사람들이랑만 얘기할 거다. 막 이랬죠. 내가 그 당시에 되게 고지식하고 좀 꼰대 근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싸이월드가 아무래도 리뷰용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 막한장 올리고 글 쓰고 이런 게좀 힘들어져서 결국 블로그를 열게 됐어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막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사진 한장 올리고 반말로 찍찍찍 썼지. 물론 저는 끝까지 거의 반말로 했던 것 같거든요. 셀카도 하나도 안 올리고 막 그냥 리뷰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 사람들이 이제 검색에 걸려서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처음에 댓글 달린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댓글에 답변도 한 번도 단 적이 없어. 그리고 처음에는 막 삭제까지 했었어요. 너무 민망해서 댓글 다 삭제하고. 아 진짜 순진했다. 와 진짜 그런 거 되게 극혐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진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또 TMI 들어가네. 어떡하지? 내 영상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TMI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 하다가 막 진짜 개쌍 마이웨이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욕도 쓰고 리뷰도 엄청 솔직하게 막 쓰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되게 화장품 리뷰 솔직하게 하는 애가 있다 이러면서 좀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좀 블로그 덩치가 커지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시고 그러다가 처음에 셀카를 딱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람이셨냐고 자기네는 리뷰 쓰는 기계인 줄 알았다고 얼굴 공개를 안 해서 리뷰만 쓰시길래 사람 아니고 진짜 기계인 줄 알았다 이랬었었어요. 그랬었더랬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 진짜 저의 청춘을 화장품에다 다 바치고 있네요. 근데 전 여전히 진짜 화장품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TMI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홀리카 홀리카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브로우. 나 이거 진짜 잘 썼다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얇은 브로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나왔을 때 진짜 컬처 쇼크였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써요. 나오긴 하려나? 나오네.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얇은 게 없어가지고 얘 한올한올 그리기 편해서 얼마나 좋았던지. 아 눈썹 너무 수꼰둥이 같다. 대충 그릴게요. 저 어차피 오늘 나갈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써보는데 의의를 둡시다. 자 좀 가까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다 따로 논다. 근데 옛날엔 진짜로 아마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거예요. 조화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때 유행하는 거 이게 지금 유행한데 이게 예쁘대면 그냥 그거 다 얼굴에 얹고 다녔었거든요. 그 다음 섀도우는 이거는 정말 호덕계의 대란이었던 섀도우예요. 바로 아멜리 섀도우입니다. 짜잔. 심지어 분할 섀도우라고 유명했던 아멜리 섀도우들 다 이렇게 4분할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아멜리 부케입니다. 웨딩 부케. 그리고 이게 핑크 촉인가 뭐 핑크 솔트 조우행 뭐 이런 거고 이게 무슨 버블 어쩌고 오렌지 버블 뭐 어쩌고 오렌지 거품 문색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아멜리가 그 당시에 진짜 센세이셔널하게 진짜 상세 설명 페이지를 너무 예쁘고 막 자세한 설명과 써보고 싶게끔 하는 그런 상세 설명 페이지로 대박이 났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주춤해서 망했다가 요즘 다시 브랜드 나왔죠. 잘 되길 바랍니다. 추억이 있는 브랜드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유명한 웨딩 부케를 써볼게요. 이거 써도 되나? 이거 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웨딩 부케가 지금 보면은 좀 흔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컬러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미투 제품들이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아 삑사리! 여러분 제가 요새 잠도 못 자고 너무 바빠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목소리 다 갔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오 이거 봐. 근데 또 이런 거 시간 지나면은 예전 그대로 발색 안 나와가지고 발색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그때 컬러라고 말할 순 없지만 되게 오묘하게 핑크 베이스에 골드 느낌이 싹 쌓이는 그 느낌. 그런 컬러가 아멜리 웨딩 부케가 원조예요. 아 그 옛날에는 나는 섀도우 하나만 썼다? 막 세 개 써가지고 막 그라데이션하고 어쩌고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면은 이거 하나 딱 발랐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렸어요. 오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아멜리 부케 얹어줬으면 애교살에는 이걸 발랐었어요. 짜잔. 아리따움 샤인픽스 아이즈 코코넛 베이. 이거 완전 처음 초기 케이스예요. 이거 진짜 애교살에 끝장나요 여러분. 애교살에 딱 바르기 좋은 컬러인데 오늘 써볼게요. 아리따움 샤인픽스 아이즈는 예쁜 컬러들은 다 단종시키고 지금 다른 컬러들 리뉴얼돼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코넛 베이는 모르겠네. 이게 진짜 애교살 제 데일리템이었어요. 오 지금 발라도 예뻐. 약간 펄감이 오래된 제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펄감이 좀 지저분하게 날리긴 하는데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애교살 대박템 아닙니까? 오 이런 컬러 또 안 나오나? 오히려 여러분 완전히 갑자기 애교살 필러 맞은 것처럼 통통해졌어요. 컬러감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예전 제품들은 뭐라 하지? 과하네요.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그죠? 아직도 파나? 파면 좀 새 거 사야겠다. 다음은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제가 사왔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팔고 있더랍니다.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저도 지금은 거의 항상 붓펜 라이너만 사용을 하는데요. 아주 가끔 펜슬? 근데 이 당시에는 펜슬은 다 번졌어요. 안 번지는 펜슬이 없었어요. 요새는 진짜 기술이 발달을 해서 펜슬도 다들 번지는 거 웬만하면 없잖아요. 옛날에는 족족 다 번졌습니다.
안 번진다고 유명한 것들도 제 눈에선 다 번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젤 타입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젤 타입도 저 번졌거든요? 근데 왜 붓펜을 안 쓰고 젤 타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진짜 국민 아이라이너였어요. 친구들 중에 다 이거 안 쓰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팔고 있더라니까요. 브러쉬까지 있고 이렇게 크리미하게 녹여서 바르고 저 젤 아이라이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젤 크림 타입 아이라이너가 확실히 붓펜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펜슬보다는 선명하고 그렇네요. 엄청 크리미하게 그려진다. 근데 진짜 그때 느낌 난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었다고 이렇게 나 옛날 메이크업 하자고 시작한 건 아닌데 뭔가 이거 보니까 하고 싶네요. 옛날에 얼짱 메이크업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라인을 이렇게 이었었어요. 완전 과하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본인 눈 모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핫하고 예쁘고 좋다고 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다 촌스러워 보일까요? 되게 지금 어려진 기분이네요. 되게 어려진 것 같아. 완전 패치아이네?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 잘 그려지네요. 오랜만에 써봤는데 잘 그려져요. 물론 붓펜보다 훨씬 더 좀 공들여서 그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잘 그려집니다. 그 다음 뷰러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마스카라가 뭐가 있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코덕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코덕들만 아는 그런 거를 많이 썼어가지고 대중적으로 뭐가 유행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이거 좀 유행하지 않았어요? 에뛰드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이거 딸기 초코 퐁듀 이거 진짜 나오자마자 막 품절나고 난리 났었던 건데 제가 또 쟁인 모양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거 이쁘다고 한 10개를 쟁여놨어요. 미쳐가지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 새 거가. 물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영상 때문에 써보는 건데 아무리 새 거라고 해도 이렇게 오래된 거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눈에 관련된 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진짜 신세계였죠. 이렇게 컬링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마스카라가 있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 옛날이요. 세월 무엇. 저는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어리지 않은 나이가 됐다고 하지만 제 세대가 되게 축복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나 어릴 때 진짜 재밌는 만화 영화 많이 나왔거든요. 막 세일러문, 천사소녀 네티, 웨딩피치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명작들 진짜 많이 나왔고 근데 요즘 보면은 전부 3D 만화더라고요. 또 좀 자라서는 우리나라 가요계 진짜 부흥했을 때 그때도 또 봤고 이러니까 나 되게 오래된 사람 같아. 그리고 더 커서 내가 화장품에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는 또 우리나라 뷰티 산업 진짜 흥할 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 세대가 진짜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저 언니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인데 저런 소리 하겠지만 생각보다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짠! 그리고 옛날에는 언더를 바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랄까 내가 언더 속눈썹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도 없었던 시절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입술! 이제 립 나왔죠 여러분. 립은 제가 처음에 저의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요거를 보여드릴까 했어요. 이거 에스쁘아 요 자석 립. 와 이거 자석 나왔을 때도 그때 진짜 신세계였다. 립스틱에 자석이 막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 까리하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석 립 나오면 약간 또 그럼 지들끼리 막 밀려나고 이래가지고 귀찮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싫다는 건 아닙니다.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S. 이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쁘아의 최고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색깔들 이거 봐. 저 이것들 라인 다 버렸는데 너무 예쁜 컬러들은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던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추억 리마인드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보여드리면 다들 진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짜잔! 보이세요? 아리따움 허니 멜팅 틴트. 와 이거 진짜 언제나 이게 아마 아리따움의 가장 전성기. 이 당시에 아리따움에서 섀도우 나왔다 립 나왔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제품들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질 부각은 좀 되지만 진짜 컬러들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컬러가 요 피치 크럼블이랑 레이디 디저트. 진짜 예뻤는데 코랄 캔디 예뻤지. 레이디 디저트 두 개 있는 거 봐. 그거 봐 내가 하나 더 사놨다니까. 너무 예뻐서. 헉, 새 거야. 새 거 있어요 여러분. 레이디 디저트 새 거. 아, 얘를 발라볼게요. 이거 피치 크럼블을 바른 다음에 레이디 디저트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거 봐. 이 입술에 쫀쫀하게 붙는 이 느낌. 와, 내 컬러 무슨 일이야? 아, 내 최애 컬러가 이거였다고? 이런 컬러를 바르고 다녔다고요? 데일리로? 진짜 그 당시에는 천송이 시절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쨍하고 형광기 빡한 이런 컬러들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요즘엔 이런 거 안 바르고 다니죠. 다시 유행이 올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좀 톤다운된 컬러들, 누디한 컬러들이 유행이죠. 그때는 그렇게 좀 MLBB 컬러? 그런 말린 스트의 컬러들 바르면은 되게 막 옛날 컬러, 막 80년대 화장이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쨍하고 형광기 있는 컬러들을 발랐었거든요. 와, 모르겠어. 지금도 이 컬러 보면 예뻐요. 컬러만 자체만 보면은 예쁜데 내가 바르고 나갈 용기는 안 나네. 이거 말고 레이디 디저트를 그라데이션 하지 말고 그냥 발라보자. 아, 이게 색이구나. 색 이쁘다. 요즘은 이런 컬러 되게 흔하게 많은 컬러인데 당시에는 되게 예쁘게 잘 뽑힌 컬러였거든요. 예쁘다. 지금 봐도 예뻐. 이건 과하지도 않네요. 거봐, 내가 그 당시에 이거 쟁여놨다니까. 이 레이디 디저트 컬러 쟁여놨다니까. 역시 나의 화장품 보는 눈은. 예쁘다. 이게 그 당시에 맥 제품 따라서. 근데 입술에 엄청 묻네. 맞아, 이게 너무 찐덕여가지고 입술에 머리카락이며 먼지며 다 붙었었어. 그 당시에 이게 맥에서 나왔던,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맥 립스틱을 미투 제품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맥보다 얘를 더 좋아했어요. 컬러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뭔가 더 쫀쫀하고 예쁘다. 끝. 이빨에 엄청 묻네. 짠. 여러분, 옛날에 블로그 하던 시절에 깡나 갔나요? 되게 다 과하다. 네, 이렇게 라떼는 다 익었었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 진짜 약간 추억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이걸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나니까 가능한 콘텐츠다. 진짜 누가 이걸 아직도 안 버리고. 혹시 피부 썩을 수도 있으니까 지워야겠어요. 아, 진짜 약간 추억 돋고 아련하다. 좋았던 그 시절들, 어렸던 시절.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뭐 10대 분들, 20대 초반 분들 계시다면 진짜 인생 즐기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안 억울하게. 나중 되면 어차피 처절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처절하게 살지 마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추억 여행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좀 찡찡거렸더니 다들.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분들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오글거려가지고 댓글 하나도 안 남기다가 또 제가 찡찡거리고 속상하다니까 막 다 같이 막 달아주시고. 그래도 계속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서 막 되게 눈물 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